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서 고초당하시며 예수시며 모든 수고하신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 먼지 먼진 우리들이 나아가서 증거하여 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깨닫고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두 말씀은 조금 병자와 세리마태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중풍병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구원하셨고, 세리마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구원이라는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 했습니다. 참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고 바울사도와 같이 죄인의 개수고 비유로 말씀한다면은 대통령이 임금 앞에 나갈 때 그냥 온몸에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대통령 임금 앞에 나간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더럽고 냄새나고 초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셨다. 믿음을 보시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뭐 옷도 다 떨어졌고 뭐 며칠 목욕 안에 냄새도 났겠고 뭐 그러지만 아버지가 받아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받을 줄 확신했지.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는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내 친구가 자기의 그 친구의 중풍병을 예수님께 나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기 친구가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 그걸 주님 보셨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엉뚱한 점쟁이들 찾아가지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히 나무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나무의 지붕을 뚫고는 병자를 달을 내릴, 참 뭐 시시한 믿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만약에 달아내렸는데 안 났었다 그럼 그 지붕 뜯은가 변상 다 해야 될 거고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기달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 침상체 내리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이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영혼과 육체의 치료자이시다.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결국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죽는 거지.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병, 문둥병, 이 중풍병 같은 것은 죄인들만 걸리는 병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풍병자인데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였다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도 다 감찰하셨겠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슨 병이 다 치료된 거죠. 뭐 그냥 그렇지만은 병자는 그냥 죄사함 받았다 그 말만 듣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실 어떤 경우에는 아픈 병이 다 났어도 자기가 나은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여보면 나았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한 15년 전에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이거는 뭐 정말로 손가락도 못 움직였어요. 손가락 못 움직이도 막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도저히 어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걸 막 억지로 참으면서 이불 속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못 가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딱 그 말만 하고 막 그 말 하는데도 막 억지로 막 무릎 꿇고 막 무릎 위에서 침대 위에서 그래 하고는 그 말 하는데도 막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파가지고 막 그대로 팍 발을 쭉 뻗고 막 퍼져 부스 그냥 한마디로 시부에 침대에서 막 아락 하면서 막 그냥 그 말 하고는 막 딱 누웠는데 갑자기 모든 고통이 싹 사라져 버렸어. 아무 뭐 아픈 재래가 없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상해가지고 가면서 목을 들어봐도 안 아파.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목을 들면 이 허리가 얼마나 아파요. 더군다나 막 허리 아픈 사람이 막 엎드려가지고 막 목을 든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 아프지. 아 그것뿐이 아니라 팔을 들어도 안 아프고 뭐 이렇게 움직여봐도 안 아픈 거요. 야 이 신통하다. 어떻게 대반이 안 아플 수가 있나. 그러면서 싹 고개를 돌려봤어요. 오늘 돌려보니까
내 몸 자세가 이상한 자세로 비틀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자세가 내가 안 아프게 만드는 모양이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아, 이 자세 하면은 허리 아픈 게 안 아프다. 내가 병 허리 아픈 것이 나한테도 나는 몰라가지고 한참 시험했어. 이렇게 전해보고 아, 안 아프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 이러면 허리 아픈 거 안 아프다 하는 걸 가르쳐주셨어. 그래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또 허리 아파 하시던 데가 고쳐드렸고 그 외에 많은 사람 허리 아프다 하는 거 내 했던 그 자세들을 만들면 그냥 나서 버리는 거예요. 막 허리 아파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머리도 못 들고 팔도 못 움직인 사람들이 막 그래 그 자세만 딱 만들어 보면 나서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허리 아픈 사람은 수타고 고쳤어요. 그냥 뭐 나아보는 거예요. 뭐. 내가 그걸 탁 엎드리는 그 자세 그걸 같이 여겨놨다고 그대로 딱 만들어 보면 나서 버려. 지금 허리 아픈 사람은 그래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픈 사람 많죠. 사람이 나아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내 재산을 받았는 일을 할 때 벌써 그 사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은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읽은 바로 전절에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신디라. 예수님은 이 전도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신지 모른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한정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주님은 이 전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책잡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죄사할 권세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메시아라도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메시아도 죄사할 권세가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는데라 하니까 아무리 네가 메시아라도 그런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다 어려운 일이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은 땅에서도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앞으로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받을 자세가 된 사람이 있어요. 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김치수입니다 하고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면은 벌써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반갑다고 막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었는데 뭐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대부분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쫙 빼고 뭐 예수쟁이구나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딱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김치수입니다 손 한 땅 내밀어 해가지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거의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나타나 보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아니까. 각자가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 전할 시간은 결국은 뭐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그건 1분, 어느 사람 30초,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악수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 뭐 그건 10초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악수하고 뭐 아이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가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 나 예수 믿는 사람 김철수입니다 하고 딱 손잡음 그때부터 어느 사람은 뭐 30분 1시간씩 대화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 뭐 그냥 그냥 악수만 그냥 가는 사람 있고 손뿌리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예수 바로 그 머리에 예수 하나는 각인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세관 앉은 네이라는 세리를 만났습니다. 바로 세관 가는 그 세무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한마디로 매국노예요. 매국노. 유대인들로 생각하면 다 나라를 팔아먹는 죽일 놈들. 그러니 죄인 중에 죄인들이요. 함부로 길에 나와서 어스대도 못해. 아무리 여사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들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멸시천대받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 그러니 레위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요. 재산은 많지만은 더군다나 천국 소망은 바라볼 수도 없는 거요. 성전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아무리 유대인들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부자들, 지위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답시고 자꾸 사귀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부자와 또한 육신적인 명예와 권세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상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했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이 필요해,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 더 잘 가르쳐서 더 옳은 일 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저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참 소망을 가지게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 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천국의 백성을 소망이 없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것도 죄를 짓는 거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겠어요. 내가 갈 목적지 없는 항구가 없는 배가 어떻게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난파선 받게 되지 않는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거길 목표로 해서 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이것도 죄인이라고,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소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셨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곳에 주님이 달려 죽었습니다. 나의 약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완전히 회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이 레인은 완전히 주님 앞에 고꾸라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 중에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희망 없는 좌절된 완전히 지옥 백성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레위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전도의 열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수타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서 오직 복음 전할 열정 하나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죽음 앞에 덜덜 떨던 주님까지 부인하며 죽음을 겁내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주님 같은 그 열정, 제자들과 같은 그 열정, 바울사도와 같은 전도의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처음 믿은 첫 사랑을 회복시키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석간에 변합니다. 결심도 3일 이상 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 주옵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옵시고 우리 하여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전도할 때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주시옵시고 또한 열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